게임쇼 즐거운 세상에서는 한게임 EX 2011과 이츠게임 2011의 현장 소식을 비롯한 한 주간의 다양한 게임계 소식, 그리고 도루, 선두현신, 브링크 등 다양한 화제작들을 만나보고, 백종의 BO에서는 WWE 올스타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쇼 즐거운 세상입니다. 네, 기현 씨, 요즘 게임계 안팎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셧다운제 때문인데요. 법안이 통과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업계를 포함한 시민단체에서는요,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안 시행 전까지 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게임 중독이나 사이버 범죄 등 역기능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게임이 마치 대표적인 청소년 유해 매체로까지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순기능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뭐 교육용 게임이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게임 등은요. 네. 건전한 여가 활용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 화합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게임을 활용해서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는 학생도 늘고 있거든요. 네. 게임과 학습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학습법이죠. 비러닝 때문인데요. 공부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게임의 순기능이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해서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요. 노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6월 중에는요, 게임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게임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요. 네. 선정된 게임은 제작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치매 예방 도움이 되는 게임, 어떤 게임일지 참 궁금한데요. 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렇게 치매 예방뿐만이 아니라요.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어떤 기능성 게임들은 이런 게임의 순기능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 사실 이런 역할은 또 게임 컨텐츠를 개발하고 투자하는 게임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네, 예.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네. 게임의 순기능을 알리기 위한 게임 업체들의 노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게임계 소식 알아볼까요? 네, 먼저 로스트 사가의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45번째 용병으로 추가된 호크아이는 스피드형 근거리 캐릭터로 블레이드를 무기로 사용해 날렵하고 정확한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레이드 공격은 방심하고 있는 상대방의 뒤편을 노려 다양한 유형의 액션을 펼칠 수 있으며 주요 기술인 망토 스킬과 투구 스킬은 빠른 이동과 점프로 기습 공격을 가할 때 매우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스타 R도 업데이트 소식이 있습니다. 불의 대륙 인테로스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면서 레벨 제한을 60레벨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고레벨 유저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불의 대륙은 불의 원소로 인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기형적인 새로운 생명체인 아그니스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기형적인 생명체를 섬멸하려는 유저들의 도전과 모험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주얼 어드벤처 게임 헤바클로니아가 첫 번째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아킨 지역 2분의 1, 인스턴트 던전인 검은 바위 탄광과 퍼플 던전 2층,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도전 인던, 클론 보감 3페이지, 무기 랜덤 박스 등 39레벨까지의 콘텐츠를 선보이는데요. 특히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도전 인던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난이도가 높은 몬스터를 물리쳐야 하는 몬스터 배틀 시스템으로 각 스테이지의 보스를 클리어해야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5억 이상의 다운로드 판매를 기록한 팝캡월드가 엔조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저들은 귀여운 식물들이 어수룩한 좀비의 침략을 막아내는 플랜츠 대 좀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게임 비주얼드 2, 월드 기네스북에 등재된 트랙을,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즐겨하는 처질 등 13개 게임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캐주얼 게임과 멀티플레이 대전형 게임을 계속 추가해 나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캐주얼 3인칭 슈팅 게임 해브 온라인의 공개 서비스 소식입니다.
이 게임은 사실성을 강조한 기존 슈팅 게임과는 달리 미소녀와 미소년 등 피규어들이 등장해 아기자기한 슈팅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번 공개 서비스에서는 좀비 인형전, 무기 업그레이드 시스템, 신규 캐릭터 아레스 훈트, 클랜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마에스티아 온라인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오픈 서비스를 앞두고 서버 안정화와 게임 내 전반적인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테스트 참여자들에게는 캐릭터명을 선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오픈 서비스에서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자신이 지정한 캐릭터명, 커스터마이징 등 레벨 외에 캐릭터 기본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타지 웹게임 영웅세계는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게임은 휴먼, 엘프, 마족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세 종족이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지를 확장하고 영웅을 육성시켜 서로 경쟁하거나 협동하는 게임입니다. 단순 전투가 아니라 전략성을 강조한 독특한 전투의 재미가 있는 게임인데요. 네, 특히 2.5D를 채용한 편상식의 전투 시스템과 종족 길드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돋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신작 게임들의 비공개 또는 공개 테스트 소식이 많았는데요. 엔조이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등 아주 신선한 이름들이 돋보이네요. 네, 이렇게 테스트 이름부터 정말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그만큼 신작 게임들의 내용도 충실하게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장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한 게임의 신작 라인업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이번 라인업은 대체로 캐주얼한 롤플레잉 게임과 스포츠 장르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동안 고스톱과 포카루의 게임에서 대중적인 게임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게임의 X는 2011년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게임의 새로운 신작에 대해서 하나하나 PT도 드리고 또 한 해 동안의 퍼블리싱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미디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행사입니다. 국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선보인 게임 중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유저 간의 커뮤니티성을 강조한 프로젝트 R1인데요. 이 게임은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개발자로 잘 알려진 김학규 프로듀서가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예, 뭐 아직 프로젝트 초반 단계라서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목적은 아기자기하고 뭔가 유저들끼리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 좀 그런 아기자기한 게임을 만들어본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R1과 함께 공개된 또 하나의 게임은 바로 크리티카입니다. 이 게임은 초액션을 컨셉으로 한 빠르고 통쾌한 액션 그리고 자체 개발한 그래픽 엔진으로 저사양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이 게임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요. 액션 만화 같은 것에서도 사실 드래곤볼 이후에 초사연인 같은 그렇게 넘치는 파워풀한 그다음에 로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하고 액션 게이머들이 정말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즐기는 액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초액션 RPG의 컨셉입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파이터스 클럽, 프로야구 더 팬, 아케론 등 총 6가지의 신작이 공개돼 앞으로 만나게 될 게임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습니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본 파트너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해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이번 행사에는 게임계 관계자뿐 아니라 게임 전문가와 파워 블로거 등을 초청,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미를 더하기도 했죠. 한일 양국의 파트너가 함께한 이번 행사, 앞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 시장에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국내 게임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It's Game 2011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4천만 달러의 수출 상당 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 이 행사는 올해 역시 중국, 독일, 일본 등 국내의 유명 기업이 참가하면서 업계에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각종 세미나와 수출
기술 순담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개별 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유럽이나 신흥시장의 신규 바이어를 전략적으로 발굴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이츠게임은 국내외 게임 기업들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주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총 209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 129개사와 해외 업체 80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진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내 게임업계 해외 진출 사업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츠게임 2011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이 게임 전문 국제 비즈니스 행사로서의 위상이 작년보다 또 한층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참가 기업이 행사 개최 전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네. 자율적인 비즈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였다는 점에서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액션과 모험을 동시에 즐기는 슈퍼 영웅 토르 천둥의 신. 영화로도 제작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토르 천둥의 신이 게임으로 탄생됐다. 토르는 북부 신화에 등장하는 천둥을 다스리는 신을 말하는데 게임에선 원작 영화에 등장하는 주연 배우들과 대표적인 등장 인물의 비주얼을 그대로 채용해 스토리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게임을 시작하면 유저는 자신의 고향 아스가드를 되찾기 위해 아홉 개의 왕국에서 전투를 하는 주인공 토르가 된다. 주인공이 강력한 슈퍼 영웅인 만큼 등장하는 적들도 만만치 않은데 이들이 보스급이 되면 덩치나 스킬이 전보다 훨씬 증가한다. 엄청난 키와 몸집을 자랑하는 적들.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선 뛰어오르고 쓰러뜨리는 다양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 용맹 등 게이지를 채워 오딘 포스를 쓰거나 필살기를 사용해 흔쾌한 한판 승부를 펼쳐보자. 토르를 대표하는 무기는 뭐니뭐니 해도 묠리르의 망치. 전설적인 해머인 묠리르는 폭풍처럼 밀려오는 적에 맞서 싸울 때 가장 유용하다. 이를 이용해 토르의 최대 무기인 번개, 천둥, 폭풍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폭쾌한 액션이 강점인데 비해 지형 지물을 파괴하는 능력이 부족해 유저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다소 좁은 느낌의 레벨 디자인 속에서 건물을 마음대로 부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액션 게임에서는 타격감이 중요한 재미 요소인데 토르에선 타격감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움직임이 살아있는 자유분방한 슈팅 게임 브링크. 브링크는 2045년 아크라 불리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한 피난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크를 제외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세계에서 치안을 유지하려는 경비대와 아크를 떠나려는 저항군들 간의 전투. 이것이 바로 게임의 줄거리이다. 브링크를 시작하게 되면 유저는 경비대와 저항군, 대립되는 두 진영 중 한 진영에 속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기술병, 전투병, 의료병, 공작원 등을 동원해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미션의 종류는 여러 가지. 폭파, 해킹, 포위 등 다양한 미션이 있는데 이들 미션의 특징에 따라서 의료병, 기술병, 전투병 등 병사들의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링크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야마카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액션과 슈팅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야마카시를 통해 역동적인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캠페인 모드에 들어가면 임무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 하나로 즐길 수가 있으며 온 오프라인의 구별이 없어 캐릭터를 온라인용으로 다시 육성하거나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반복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게임에는 따로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유저들이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나가게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얼굴, 피부색, 머리 모양 등 기본적인 시체적 특징은 물론 문신, 개조 장비, 페이스 페인트 등 다양한 항목을 이용해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으며 게임을 진행하며 얻은 경험치로 다양한 아이템들과 각종 능력을 해제해 최강의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다. 다양한 커스터마이징과 개성의 뚜렷한 병사를 조작하는 재미가 일품인 이 게임. 자유로운 제작성에 비해 레벨의 독창성이 부족하고 게임의 목적이 지루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는 게임의 몰입성을 낮춰 아쉬움을 준다. 귀여운 캐릭터들과 퍼즐 게임을 즐겨보자. 피기 오기. 아기 돼지 삼형제가 모티브가 된 이 게임은 익살스런 재미가 더해진 유쾌한 게임이다.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공주 피니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나무왕국, 바위왕국 등 각지를 돌며 여행하는 피기. 그리고 호시탐탐 공주를 노리는 늑대 우기의 좌충우돌 코믹 어드벤처 게임 피기 우기. 이 게임은 늑대 우기를 잡기 위한 디펜스 퍼즐 게임이다. 3개 이상의 블록을 나란히 맞춰 클리어하면 되는 퍼즐 게임에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늑대들을 퇴치해야 하는 디펜스 형식을 결합하고 있다. 이 게임은 게임의 재미와 스릴을 동시에 맛볼 수 있게 해준다. 블록을 맞추면 성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늑대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늑대들의 코믹스러운 표정과 모습들은 이 게임의 볼거리 중 하나. 피기와 우기의 귀여운 표정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게임 모드는 재미 요소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특색 있는 배경의 10개의 성은 유저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주는 한편 100판이 넘는 레벨과 클래식, 인피니티 등의 다양한 게임 모드는 게임 몰입도를 높이는 데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판마다 제공되는 각종 엠블렘 시스템은 피기우기의 핵심 즐길거리다. 다양한 엠블렘을 모으다 보면 어느새 피기우기의 마지막 레벨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이런 각각의 재미 요소와 볼거리들은 스마트폰 게임 특유의 짧은 플레이 타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연령을 초월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반복되는 게임 방법과 쉬운 게임성 때문에 오히려 게임이 지루해질 수도 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캐릭터와 상상 그 이상의 쇼맨십. 이를 통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계는 물론 게임계 유저들까지 접수해버린 장르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그러나 다소 복잡한 조작감에 속상해진 초보 유저들이 속출. 결국 마니아들을 위한 게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한층 가벼워진 게임성으로 누구나 쉽게 드라마틱한 스포츠의 세계를 경험한다. 진정한 격투 액션의 본조화, 세계 최고 레슬링 스타들의 명예 전당 WWE 올스타즈. 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요 WWE 올스타즈입니다.
뭐 사실 이제 WWE 시리즈라고 하면 최근에 뭐 스맥다운이나 로우 시리즈나 굉장히 어떤 현실성, 약간 좀 시뮬레이션성을 굉장히 강조한 게임으로 점점 흘러왔다면요, 이 올스타즈는요, 뭐 예전에 말 그대로 아케이드 게임, 오락실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액션을 무장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제목에서 올스타즈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여기서 딱 감이 옵니다. 뭔가 좀 이 올스타급들이 나오겠다. 역시나, 예. 최근에 뭐 은퇴를 했지만요. 뭐 스티브 오스틴도 있고요. 또 뭐 전설이죠. 말 그대로 뭐 헐크 호간도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막 뭐 초등학생 때 이렇게 봤었던, 예, 그런 정말 전설의 그 레전드급 선수들이 쭉 존재를 하고요.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와 보면요, 현존하는 최고의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WWE 2를 주름잡고 있는 뭐 존 시나나, 예, 딱 보시면요, 뭐, 레이 미스테리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꿈의 매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 레전드와 현재 슈퍼스타즈의 그 꿈의 매치도 한번 기대해보면 합니다. 자, 이 게임의 특징이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사실적인 것보다는 정말 아케이드적인 것, 액션성에 가깝기 때문에요. 이 그래픽도 뭔가 사실적인 것보다 정말 약간 좀 오버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요, 그 예전에 WWE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야, 정말 저 선수랑 똑같다라고 그 표현을 했다면요, 올스타즈에 나온 선수들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요, 과장됐습니다. 정말 훨씬 더 근육이 빵빵하고요, 훨씬 더 근육이 크고요, 그리고 동작 자체도 굉장히 오버스러운 동작을 해가지고 뭔가 아케이드적인 요소가 많구나라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은 이렇게 뭐 복잡한 커맨드는 없습니다. 훨씬 더 뭐 직관적인 버튼을 사용해서 공격을 입력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말 그대로 기술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뭐 실제로 그 플레이하면은 뭐 사람을 뛰어도 한 요만큼 뛸까 말까인데요, 이거는 뭐 한 2, 3m씩 기본적으로 뛰어버리고요. 뭐 에어콤보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정통적인 레슬링 게임보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대전 격투 게임, 액션 게임에 가까운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 자, 이번에는요, 그 뭐랄까 선수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선수를 구분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덩치가 가장 작고 날렵한 선수들은 이렇게 뭐 아크로배시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아크로바틱한 공격을 많이 합니다. 맞아, 화려한 로프 공격이나요, 공중국 공격을 좀 쓰고요. 그거보다 약간 뭐, 그러니까 뭐 좀 덩치가 좀 크면은 이렇게 뭐 브롤러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좀 근성 있게 싸우는 친구들이 있죠. 뭐 헐코건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난전을 펼치는, 예,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뭐 그래플러라고 해가지고 접근 기술이죠. 타격 기술보다는 뭔가 레슬링 기술을 쓴 선수들도 있고요. 그 자이언트 만드레 같은 덩치가 정말 큰 선수들은 빅맨입니다. 말 그대로요, 어떤 그 스피드보다는 파워 위주의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죠. 자, 이런 부분도요, 굉장히 게임을 좀 즐겁게, 좀 특징을 잡아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제가 그 선택한 모드는요, 이 패스 오브 체인피언스라는 그 워드인데요. 이거는요,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테이커가 챔피언인데 이 언더테이커를 잡기 위해서 뭐 한 10경기 정도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최강의 태그팀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나도 새롭게 태그팀을 갖춰가지고 이 최강의 그 태그팀에게 도전을 한다. 보통 이제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챔피언들한테 도전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약간은 스토리를 타고 넘어가는 것들이어가지고요, 예, 보면은 꽤 재밌고 또 플레이하는데도 흥미가 생깁니다. 다만 이제 좀 한글화를 안 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스토리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한글화 안 한 것이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또 새로운 모드인 판타지 어페어라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그레이티스트 워리어라고 하면 정말 사상 최대의 어떤 전사를 뽑는 건데요, 이게 레전드급과 현재 있는 선수들의 그 가상의 매치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구의 그 조화가 그 결정이 되고요. 또 이게 또 깨지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플라이어, 뭐 이노베이티드 오펜스 한 명씩 깨면서 이 락이 풀리면서 이 새로운 매치를 그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주름잡던 전설의 스타들과 현재 WWE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한자리에, 그 이름만으로도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는 금세기 최고의 무대를 만난다. WWE 올스타즈. 그렇다면 오늘 백정호가 바라본 이 게임의 백뷰는 무엇일까?
네, 오늘은 WWE 올스타즈를 플레이해봤습니다. 아, 말 그대로요. 등장하는 선수들만 봐도 바로 이 올스타급이 등장하는 게임이었고요. 또한 기존에 약간 사실성을 가미한 시뮬레이적인 성격이 강했다면요. 아, 이번 작품은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아케이드적인 느낌의 게임으로 변했다는 것이 한층 더 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정우의 뷰에서는 WWE 올스타즈를 만나봤는데요. 자, 이번 작품은 시뮬레이션적인 느낌보다는 아케이드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WWE 시리즈와는 느낌이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뭐 때문에 이번 작품에 대한 유저들의 평가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훨씬 호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나치게 과장된 액션으로 몰입도가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뭐 하지만 과거와 또 현재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한다라는 점은 모든 유저가 공감할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게임쇼 즐거운 세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